일상생활에서 크면 클수록 좋은 게 많은데 TV도 그중 하나예요. 그래서 오늘은 큼직한 만큼 만족도도 컸던 TV를 소개해보려고 하는데 바로 삼성 OLED 77인치 SD95입니다. 거거 익선이란 말처럼 사이즈가 커서 좋은 것도 있지만 다양한 AI 기능까지 탑재해서 시청 몰입도를 확 높였더라고요. 특히 저는 OTT 서비스를 즐겨 이용하기 때문에 제 채널에서도 관련 콘텐츠들을 많이 추천을 하곤 했었잖아요. 직접 사용해보니까 저처럼 콘텐츠 매니아들에게 정말 최적화된 TV더라고요. 어떤 최신 기술들이 적용돼서 영화나 드라마, 예능 등 다양한 콘텐츠들을 더 생생하게 몰입해서 즐길 수 있는지 지금 같이 살펴볼게요. 먼저 이 TV의 가장 큰 핵심 기능은 AI예요. 요즘에는 워낙에 온디바이스 AI 기술을 적용한 가전들을 쉽게 만나볼 수가 있을 만큼 대중화되기도 했고 그만큼 이런 AI 기술이 탑재된 제품들의 인기가 어마무시하단 말이죠. 그래서 가전들이 전반적으로 똑똑해져서 정말 좋은데 TV에는 어떻게 적용됐을지 궁금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TV 화질에 대한 갈증이 계속 있었는데 이걸 AI가 해결해줄 수 있는지가 좀 궁금했어요. 4K TV라고 해도 4K 콘텐츠가 아니면 그 화질을 온전히 즐기기가 어렵고 뭐 이런 경험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건 AI 프로세서를 통해서 최대 4K 수준의 화질로 개선해주는 기능이 탑재돼 있어요. 이 AI 프로세서가 TV에서 작동하는 원리가 뭐냐? 바로 20개의 뉴럴 네트워크가 이 영상을 분석하고 아주 미세한 디테일까지 분석을 해서 화질을 개선시켜주는 건데요. 이렇게 들으면 정확히 어떤 건지 잘 모르겠죠? 그래서 쉽게 설명을 하면 삼성의 AI 프로세서가 스스로 이 영상의 화질을 분석해서 영상의 디테일이나 뭐 입체감, 명암비를 향상시키는 거예요. 저해상도의 영상이라도 더 개선된 화질로 볼 수 있는 건데요. 저 같은 콘텐츠 헤비 유저들은 OTT나 유튜브 영상을 보다 보면 이 화질 때문에 아쉬움을 느낄 때가 많잖아요. 특히 화질이 큰 부분을 차지하는 장르의 영상들, 영화나 뭐 다큐멘터리 영상 같은 걸 볼 때 특히나 그 아쉬움이 더 크단 말이죠. 근데 이 4K AI의 업스케일링 기능이 이런 아쉬움을 싹 채워주더라고요. 영상미가 강조된 콘텐츠나 SF 영화들, 오래된 클래식 영화까지 AI가 화질을 개선해주니까 더 선명하게 시청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영상을 입체감 있게 시청할 수 있었고 무엇보다 이 몰입감이 훨씬 높아지더라고요. 제가 한번 보여드리려고 HD 영상을 한번 준비해봤는데 어떠세요? 저해상도 영상이라고 느껴지나요? 촬영을 한번 해서 보여드리는 거라 잘 와닿지 않을 순 있는데 실제로 보면 진짜 놀라울 정도예요. 특히 이런 부분들은 저해상도로 시청할 때 엄청 뭉개지거나 윤곽이 또렷하지 않을 때가 많은데 이건 업스케일링을 통해서 이렇게 선명한 화질로 시청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선명함을 이렇게 큰 화면으로 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몰입감이 진짜 장난 아니에요. 또 저는 가족과 생활을 하다 보면 영화를 볼 때 꼭 중요한 순간에 설거지를 하거나 청소기를 돌릴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럴 때면 그 순간 대사나 중요한 장면을 놓쳐서 돌려보기를 하거나 그것 때문에 전체 볼륨을 높였다 줄였다 했어야 했는데 이번 삼성 OLED는 AI 프로세서로 화질뿐만 아니라 사운드도 개선해서 이런 불편함까지 해결했더라고요. 바로 액티브 보이스 프로인데 탑재된 AI 프로세서가 시각적인 것만이 아닌 청각적인 부분까지 개선을 해줬거든요. 시청하는 영상마다 들어간 음성들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폭탄이 터지는 소리는 더 크게 들릴 거고 주인공들의 말소리는 그것보다 작게 들릴 텐데 이런 부분들을 AI가 인식해서 영상 내 배경음에 인물의 목소리가 묻히지 않도록 조정을 해줘요. 또 영상 내 배경음뿐 아니라 시청 환경에서의 주변 환경 소음까지 인식합니다. 영화를 볼 때 가족들이 옆에서 청소기를 돌리면 AI 프로세서가 소음을 인식하고 사운드에서 목소리를 향상시켜 중요한 대사를 놓치지 않게 해주는 거죠. 뿐만 아니라 무빙 사운드 플러스라는 기술도 들어가 있는데 이건 사운드가 영상의 움직임에 맞춰 들리는 AI 사운드 기술이에요. 그래서 영상 자체가 엄청 풍부해지고 입체적으로 느껴져서 실제 상황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영상을 볼 때 현장감이 훨씬 더 잘 느껴지겠죠? 거기에 이 선명한 화질과 명암비를 더 극대화해주는 삼성 OLED만의 무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UL 인증을 받은 OLED 글레어 프리 기술이에요. 빛반사를 최소화하는 기술로 더 편안한 시청 환경을 만들어주는데 OLED에 최적화된 난반사 처리 필름을 적용해 반사율을 크게 낮췄어요. 공감하실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시청하는 영상 속 배경이 조금만 어두워져도 주변 환경의 영향을 정말 많이 받게 된단 말이죠. 특히 낮에는 햇빛 때문에 잘 안 보이고 밤에는 방에 있는 조명을 다 꺼야 무슨 장면인지 확인할 수 있을 때가 많았어요. TV를 보는 제 모습이 화면에 비춰져서 몰입을 방해받기도 했고요. 근데 이 삼성 OLED는 OLED 글레어 프리 기술로 햇빛이 강한 낮이나 밤에 불을 다 끄지 않고 볼 때도 반사 걱정을 덜 수 있으니까 영상에서 표현되는 블랙이나 그 외 다양한 컬러를 더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것 같았어요. 지금 보시는 화면에 이렇게 반사가 거의 안 되는 거 느껴지세요? 심지어 지금 조명까지 다 있는데도 반사가 거의 없고 저는 실제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 점이 정말 만족스러웠어요. 영상 시청할 때 몰입도를 두 배로 높여주는 게 바로 색감이에요. 색감 표현이 잘 돼야 화질도 더 선명하게 느껴지고 같은 영상을 봤을 때도 뭔가 색감이 다채롭게 표현되면 영상이 훨씬 입체적으로 느껴져요. 삼성 OLED는 글로벌 색채 전문 브랜드인 팬톤사로부터 인증을 받았어요. 팬톤 컬러 표준의 2,000여 개 이상 색상과 피부톤을 표현하는 100여 개 이상 색상을 정확하게 표현한다는 건데요. 이렇게 색 정확도가 높으니까 화질이 좋을 수밖에 없겠죠? OLED 하면 또 블랙 컬러가 유명하잖아요. 명암비가 거의 무한대라서 어두운 영상을 볼 때도 진가를 발휘하는 것 같아요. 이런 진한 블랙 컬러 때문에 컬러도 더 대비가 돼서 더 선명하게 느껴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OLED 하면 좀 어둡지 않나? 싶은 편견이 있었는데 이 TV에서는 그런 부분이 전혀 느껴지지 않아요. 지금 이 장면에서 밝기 보이시나요? 이 정도로 충분히 밝아요. 끝으로 저처럼 콘텐츠 보는 거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엄청 잘 쓸 수 있겠는데 싶었던 것도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바로 삼성 TV 플러스인데요. 하루가 멀다 하고 올라가는 OTT 구독료에 솔직히 다들 조금 부담스럽잖아요. 그런데 삼성 스마트 TV를 보유하고 있다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삼성 TV 플러스가 있어요. 인터넷에 연결만 돼 있다면 구독료나 별도 기기 연결 없이도 뭐 영화, 드라마, 예능, 스포츠 등 130여 개 이상의 채널을 무료로 시청할 수 있는 광고 기반 스트리밍 서비스예요. 그러면 OTT 서비스를 따로따로 구독하지 않아도 무료로 삼성 OLED에서 시청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워낙 다양한 OTT들을 구독하고 있어서 슬슬 부담이 좀 되는데 싶었는데 이런 다양한 채널을 무료로 즐길 수 있다니까 그냥 유용하게 쓸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콘텐츠 추천을 하나 해보자면 에버랜드 판다들 요즘 인기 엄청 많잖아요. 저도 너무 좋아해서 영상 자주 찾아보는데 이 판다들을 만날 수 있는 바오 패밀리 채널이 얼마 전에 새롭게 런칭됐어요. 귀여운 판다들을 볼 수 있고 얼마 전에 쌍둥이 바오들의 돌잡이 생중계도 했거든요. 진짜 너무 귀여웠어요. 이렇게 TV로 집에서 귀여운 판다들을 볼 수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계속 신규 채널들이 오픈되고 있어서 OTT 없이도 삼성 TV로 다양한 콘텐츠들을 쉽게 만날 수 있어요. 어떠신가요? 제가 영상 초반에 이 큼직한 사이즈만큼이나 만족도도 큰 TV라고 소개했는데 맞는 것 같죠? 나날이 AI 기술이 이렇게 점점 좋아지는데 안 쓸 이유가 있나 싶기도 하고 제 생각엔 이번 삼성 OLED 만든 분이 콘텐츠에 진심인 사람이 아닌가 해요. 제가 다양한 콘텐츠들을 시청하면서 느꼈던 크고 작은 불편함들을 꽤 정확하게 파악하고 개선을 했거든요. 이것만 보면 모를 수가 있는데 이걸 경험하고 다른 TV를 보면 아마 차이가 확 느껴질 거예요. AI 기능이 이렇게 강화가 되면서 소비자가 굳이 조작하지 않아도 최적의 화질과 음성을 제공하니까 정말 편리한 것 같아요. 이렇게 오늘은 콘텐츠 덕후들의 마음을 잘 알고 나온 삼성 OLED 77인치 SD95 소개해봤고 장마의 폭염에 이번 여름도 날씨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쌓이는데 집에서 시원하게 에어컨 틀고 영화부터 다양한 스포츠 행사들까지 집에서 쾌적하게 시청하길 바랄게요. 그리고 추가로 이번에 삼성 AI TV로 바꿔보상이라는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어요. 보상 혜택도 풍성하고 놓치기 아까운 프로모션이니까 꼭 매장 가서 직접 삼성 AI TV를 경험해보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